하루사이 한겨울이 찾아왔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은 영하 9도로 이번 추위에 절정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이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 풀리나 궁금하시죠? 주 중반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7cm, 서해안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이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고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영하 7도, 광주는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은 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